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밤 지나 일요일에 만나는 애프터클럽 프라이멀의 클럽 그룹의 시간입니다. 다들 설 연휴인데요. 구정 연휴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설날 특집으로 또 한 시간 꾸며볼 예정이니까요. 다들 라디오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48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파무르 씨 사랑합니다. 오늘 노래 너무 좋네요. 이제 곧 끝날 시간이라 아쉬워요. 파무르 씨 미리 생축 미리 메리 설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뭐 사실 뭐 또 설날이어가지고 그냥 항상 이렇게 파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있는 생활이 익숙합니다. 저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3485님. 그리고 713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직도 젤리 시즌인가요? 저도 뒤늦게 젤리에 빠져서 하셨네요. 그렇죠. 뭐 제가 제일 즐겨먹는 과자예요. 그리고 초콜릿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단 거를 좀 좋아하는데 달면서도 그렇게 좀 씁쓸한 거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08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프라이머리는 저 기억해요. 저는 좀 적게 보냈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적게 보내셔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6088님도 자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사연을 또 많이 보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로도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양하연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머리님, It's too late 나오기 전 바로 앞에 애프터클럽이라고 하는 거 머리님 목소리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급하게 집에서 녹음한 예전에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근영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근영씨, 설날과 생일이 겹치시다니. 설날 음식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새해 복도 많이 많이 생일 축하드려요. 해피 버스데이 투 파머리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훈찡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름이 참 동훈찡. 네, 동훈찡님이 보내준 사연인데 여자 게스트 말고 범키 불러주세요. 갑자기 보고 싶어 하셨네요. 범키 씨는 저번에 앨범 내고 바로 또 이 저희 클럽 그룹에 출연을 하셨었는데 또 한 번 더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자 게스트 원하니까요. 제가 그 작가님과 피디님에게 한번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저와 야심한 밤에 얘기 나누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거나요.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파워 FM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클럽 그룹은 어떤 손님이 오셨을까요? 그분의 음악 먼저 듣고요. 잠시 후에 애프터 클럽 게스트 만나보시죠. 사이즈가 어때 간봐도 돼 민망한 기억 취함에 미쳐 내 숨을 걷고 마음을 비춰 다 마셔 어서 무르익은 분위기를 다시 맞출 순 없어 느낌이 어땠니 이제 결혼한 네 사랑이 딱 내가 원 내가 원 내가 원
네, 프라이머의 클럽 그루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셔서요, 그분들이 직접 초이스한 음악 5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특별히 또 오늘이 또 설날 연휴가 또 꼈잖아요. 또 그래서 또 특집을 마련해봤는데요. 항상 그 말이 특집이지 이런 급할 때나 이제 특집이라는 이름 명분하에 항상 나오는 저희의 단골 가족이죠. 가족. 가족. 예. 메인 그냥 식구죠. 그렇죠. 리듬 파워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듬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리듬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아, 반가워요. 아, 네네. 아, 리듬파워분들 어떻게 저번 주에 콘서트는 잘 마치셨나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아, 뭐 우셨다고 소문이. 지구인 씨가 거의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감동을 받으셔갖고. 아. 그래서 지금 알아 누우셨어요, 사실이요.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가 계세요, 지구인 씨가. 아. 콘서트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신 다음에. 그렇죠. 오늘 네. 오늘은 특별히 리듬파워분들 중에서 지구인 네. 씨만 안 나오시고, 네 맞아요. 고이비 씨와 행주 씨 두 분이 모셨는데요. 네. 네. 자, 오늘 또 오래간만에 저희 또 애프터클럽 클럽그룹 방문해 주셨으니까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미도의 개들로 돌아온 리듬파워의 보이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애인 있는 보이비. 그렇습니다. 네, 플러스 행복을 주는 남자 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서. 와, 반갑습니다. 어때요? 좀 앨범 뭐 내고 나서 좀 분위기가 되게 좀 후끈 달아오르고 있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지하철을 좀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좀 몸으로 좀 실감해볼까 해서 지하철을 네. 좀 타고 다니는데 굉장하게 그냥 수월하게 다니고 있고요. 그래요? 네, 지금 사실 좀 기분 좋은 부분도 있고 네.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매번 그럴 것 같은데 좀 뭐 차트 성적에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네.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가장 예, 좀 시원하게 했던 앨범이 아닌가 싶어서. 전 사실 그 리듬파분들 네. 그 곡들을 네. 예전부터 또 들어봤던 곡들이어가지고 네. 사실은 좀 이런 곡들을 빨리 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예, 좀 이번에 좀 이게 늦게 나와가지고 뭐 어찌됐건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냈으니까 그쵸, 네네. 예,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또 설 특집. 뭐 이렇게 명분을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걸 수도 있고 급하게 그 리듬파워 분들의 콘서트에 갔다가 네. 듀프리장에서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저 사실 어제였나? 어젯밤에 알았어요. 오늘 그래요? 오늘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대답은 했었어요 그때. 네. 했었는데 저희가 기억을 못했죠. 다들 그때 취해가지고 네, 만취. 네. 그때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네네. 좀 뭐 난리도 아니던데 막 취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또 이 설날을 맞아서 네. 이 따뜻한 훈훈한 그렇습니다. 가족에 관한 그쵸 약간 또 가족분들을 다 만나셨잖아요 지금 그쵸 만나고 그럼요. 오셨나요? 그럼요 지금 네. 만나 뵙고 왔죠. 어머님이 끓여주신 따뜻한 된장찌개 먹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어떻게 그 본가이신가요? 네 본가에 또 왔어요. 본가 네 아.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보혜비 씨는 네, 저는 어제는 이제 집에 없었고요. 여자친구? 아니요 아니요. 여자친구랑 이제 어디가 사시느라고 어제는 이제 어디 간 거지? MT? 아니요. 어제는 이제 목동에 있었어요. 목동에 저희 작업실이라고 조그맣게 차려놓은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 혼자서 혼자 있었습니다. 어제는 진짜 혼자서 있어요. 요즘에 약간 하나예요. 정말 그러니까 혼자라고 말해도 아 혼자라도 말해도 네, 됩니다. 계속 연락은 지속적으로 주고 받았으나 네, 그래도 몸은 혼자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혼자 진짜요? 진짜예요. 네, 아무튼 아 이거 참 저는 뭐 저희 부모님 댁이 네. 또 그 네. 본가 큰 집 이어가지고 아 네. 바로 앞이잖아요. 네, 동네죠. 네. 진짜 네, 5분 거리. 네, 5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후딱 갔다 왔죠. 마실 네. 나갔다 오셨네요. 네. 그렇죠. 또 그래도 간만에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안 가요. 5분 거리인데 굉장히 안 가요.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은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더 안 네. 가게 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자주 갔었거든요. 사실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방문을 하곤 했었는데 또 그리고 강아지 보러 많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산책 10km. 네.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날도 추워졌는데 이제 가면은 이 강아지가 네. 네.
나이가 연세가 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노견. 네. 노견이에요. 이제 네. 17살? 17살 정도 지금. 아, 나이 맞네요. 연세가 좀 있는데. 그러네요. 날도 추운데 집에 가면 무조건 산책을 시켜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단모여가지고 걔가 추위를 엄청 타는데도 나가자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그래서 아예 요새 단절시키려고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게 만들라고. 집에 안 가고 있어요. 네, 아무튼 무슨 오래간만에 뭐 가서 뭐 친척들도 보고 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오늘 또 가족에 대한 이런 훈훈한 네.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가족 특집의 노래들을 한번 선곡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 그럼요. 예. 좋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특집 이 주제를 생각하고 나서 노래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어요. 아, 근데 예, 첫 번째로 생각났던 노래를 처음으로 좀 틀어드리는 게 맞는 거 네,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 예. 팔로 알토라고요. 팔로 저희가 알토. 잘 아는 그렇죠. 래퍼죠. 예. 래퍼 그 형인데 그 형의 1집 리사운딩 앨범에 적혀 있는 타이틀곡 패밀리라는 곡. 아, 패밀리. 네, 이 곡 저희가 언더그라운드 에서 팔로알토 형이 제일 잘 나가실 때 한창 주가를 확 상승시키실 때 네. 이 곡이 투 타이틀이었던가? 아니면은 타이틀이 아니었는데도 타이틀 곡인 마냥 인기가 많았던 곡이에요. 팔로알토의 팬이 기억나요. 그때 팔로알토가 엄청나게 말랐었어요. 엄청 말랐었고 지금의 빈지노 거의 그래도 인기가 걸로.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약간 보이비 정도? 아, 예스. 이 곡이 굉장히 가슴 따뜻해지는 곡. 그리고 그때도 제 생각에 팔로알토가 애인이 있었어요. 예, 네, 맞아요. 보이비 예스. 정도네. 아, 예스. 아, 딱이네. 딱. 예, 네, 네. 죄송합니다. 팔로 형 죄송해요. 예, 아무튼. 그러면 팔로알토의 패밀리 먼저 듣고 와서 설날 특집, 가족 특집. 네, 네. 클럽 그루브 이어가겠습니다. 야오. 예. 짧은 글로 남아 내 마음을 전해야겠어. 더 거창한 거라고 싶지만 쑥스러워. 견디기 힘든 일이라 해도 처먹던 힘을 다해서 이겨내고야 말겠어.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해낼 수 있네. 이제 나를 헌신해 나의 가족을 위해. Every day, every night 당신을 생각하는.